당신 석사 박사학위 논문 대필한 사람 진술서예요. 끝났어요, 이제. 조병구의 가짜 인생은. 여기 학교야. 내가 교수로 있는 학교라고. 그런데 어디 저런 거짓 나부랭이 같은 서류 가져와서 언 손을 높여. 너 진짜 죽고 싶어? 위조하기에, 혼인 빙자 사기에, 이혼하겠다는 와이프 숨막혀 죽게 하는 제목까지 더하고 싶어서 감히 내 입을 막아요? 아, 미안 미안. 아, 이 입 막은 거는 내가 너무 갑자기 너무 열을 받았어. 당신이 짓거리는 헛소리가 밖으로 새나가서 학생들이 오해할까봐. 뭐가 헛소리인데요? 논문은 이 여자가 써줬고 박사 되면 결혼하겠다고 약속해놓고 미국으로 도망갔다면서요. 당신 논문 대필 드러날까봐 약점 잡혀 살까봐. 누가 논문 대필을 해? 내가 직접 썼는데. 언제든지 증인 써주겠다고 했어요, 이 여자가. 알지도 못하는 여자가 무슨 증인을 써? 결혼 약속하고 3년도 더 넘게 같이 산 음대 후배 정민아를 몰라요? 당신 찾고 있었다던데요. 당신 때문에 인생 망가지고 꼬인 거 갚아주려고. 몰라, 그런 여자. 미국 무명대학에서 겨우 시간 강사짜리나 하나 하고 있었으니까 못 찾았지. 명문대학에서만 조병구 이름을 뒤졌으니. 하긴 그 주제에 무슨 제대로 된 대학 교수가 됐겠어. 조만간 만나러 갈 테니 기대해라고 전해달래요, 정민아 씨가. 오긴 뭘 와. 아니 도대체 누가 그런 공사소설 쓴 거야? 우리 음대에서는 동거하면 바로 퇴학이었는데 무슨 동거를 해. 그리고 박사학위가 그렇게 대필로 허술하게 딸 수 있는 것 같아? 아는 것도 없는 주제. 그럼 박사학위 대신 조병구 교수 음대 입학은 제대로 했는지 한번 뒤져볼까요? 헛소리 작작해. 이런 장께로 이혼 거주하고 애들 뺏어갈 궁리할 시간 있으면은 박준호한테 가서 돈이나 달라고 졸라. 그게 당신 수준에서는 선택할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일 테니까. 정 이렇게 나온다면 이 학교 총장실로 가야겠네요. 뇌물 받고 교수 임명했단 거 세상에 알릴까 조병구를 자를래 고르라고 해야죠. 내가 당신이라는 인간을 아는데 서류를 하나만 가져왔을까? 와. 어디서 함부로 두둥아리를 놀리냐? 내가 여기까지 오느라고 얼마나 고생을 했는데, 얼마나 마음졸이며 살았는데, 니깎게 뭔데 내 인생을 망쳐? 니들 연놈 불륜에 왜 내가 희생양이 돼야 돼? 달라는 거 주고 조용히 꺼지라는데 왜? 왜 죄 없는 내 속을 뒤집어? 니들 장난에 내가 넘어갈 것 같아? 차라리 널 죽이고 말지. 내가 죽어 나자빠질 것 같아! 직소리만 내봐. 너 죽을 때까지 애들 얼굴은 콧배기도 못 보게 할 테니까. 여진아! 말리지 마요! 여진아 씨, 그 사람한테 그 손 대지 마요, 제발. 경찰서로 가요. 아니요, 가리지 마요. 조병구를 더 불리하게 만들 수 있다면, 그래서 이혼하고 아이들을 데려올 수만 있다면 나는 이 옷 다 벗어버리고 이 대학을 하루 종일 돌아다닐 수도 있으니까.
돌려주세요. 네? 일단 가족폭력으로 접수했고 이후 진행사항은 피해자나 증인 모두 전화를 연락드릴 테니 협조 바랍니다. 제 변호사 명함이에요. 증인 박준하 씨한테는 연락하지 마시고 변호사한테만 연락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거 변호사를 통해서 다시 연락드리겠지만 우선은 제가 신고하겠습니다. 뭡니까 이게? 석 박사학위 논문 대필 증거 자료하고요. 녹취와 구술에 의한 거지만 뇌물 공여에 의한 부정교수 임용 자료입니다. 정식으로 조사해 주십시오. 같은 자료로 언론사마다 제보할 거고요. 수사에 협조하도록 요청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신고 서류 작성해 주십시오. 쓰고 달고 이 커피 참 맛있네. 내 평생 마셔본 커피 중에 제일 맛있는 것 같아. 준하 씨, 그동안 고생했어요. 결정적인 증거 잡아내줘서 고맙고요. 정말 남처럼 말한다. 애들이 아빠에 대해서 알게 되는 거 두렵지 않아? 변호사가 신고 접수하냐고 물어서 난 시간을 좀 달라고 했는데. 옳고 그른 걸 모른 채 자라서 아빠랑 똑같은 인간이 되는 것보단 부끄럽고 괴롭지만 이겨내면서 크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나쁜 엄마, 미운 엄마라고 원망할지도 모르지만. 애들 데려올 수 있게 되기까지 시간이 걸리겠지만 그래도 준비해야 되는 거 아닌가? 무슨 준비요? 집도 그렇고 외국인 학교 다녀야 한다며. 그냥 단칸방에서 일하면서 사는 엄마 보여줄래요? 거기서 같이 시작해서 애들하고 같이 방 두 개짜리 골라서 이사도 하고. 그 학교는 우리 초등학교 보낼 거예요. 한국 수업 따라가기 힘들겠지만 다시 살아내는 법을 배우게 될 테니까 오히려 더 좋은 공부가 될 거라고 생각해요. 혼자서 그걸 다 할 수 있겠어? 혼자 아니에요. 엄마가 지켜보고 있고 준하 씨도 지켜봐 줄 테니까. 갑자기 네가 나보다 굉장히 어른인 것 같다. 준하 씨 연애 경험도